밤 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실적을 발표한 주요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네럴 모터스가 4분기 실적이 다방면에서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너무 낮은 재고 현황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요. 재고 현황이 비로소 정상화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회복이 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마진율은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M이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골드만삭스는 차량 가격과 또 금융서비스 부문의 이익 감소를 우려하면서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월가 전망치를 아주 쉽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도 낙관적으로 제시했는데요. 예상처럼 23년도에도 강력한 실적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UPS의 실적을 리뷰해 볼 텐데요. UPS의 4분기 순이익은 월가 전망치에 부합했지만 매출은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제 운송 부문과 또 공급망 부문에서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에서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물동량이 줄었고요. 또 중국의 수요가 악화한 탓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영업마진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물량은 감소했지만 물가 상승으로 단가가 인상된 덕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CEO인 캐롤 토미는 Better, not bigger, 그러니까 더 많이 대신 더 나은이라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단순히 운송량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화물, 수화물 위주로 전략을 세우는 정책입니다. 이 전략으로 인해서 이익 수준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매출은 감소가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배당금 관련 소식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식이 함께 나오면서 장중의 주가는 4.6%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IMF는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소폭 상향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미국의 지출 회복과 또 중국의 리오프닝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수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GDP 성장은 지난 10월 전망했던 것보다 0.2%포인트 높은 2.9%를 제시했고요. 24년부터는 다시 3.1%의 성장률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올해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6%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24년에는 4.3%까지 꺾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전문가들은 세 차례 연속으로 하향했던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번에는 하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중국의 리오프닝 지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악화 등 몇 가지 변동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2일인 내일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함께 알고 보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제시한 해당 기업들에 대한 관전 포인트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은 지난 연말에 아이폰을 비롯한 대표 제품들이 얼만큼 팔렸는지 홀리데이 시즌 판매량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월가에서는 아이폰 판매량에 대한 기대가 낮은 편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마존의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둔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을 통해서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요일과 수요일 실적을 발표하는 스냅과 메타에 이어서 온라인 광고 부문이 중요한 기업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술 기업들은 가파른 성장 국면을 한 차례 종료하고 현재 상황을 탐색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가속화됐던 온라인 소비가 잠잠해지고 있는 요즘 기업별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